뷰티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부 타입을 조금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대충 요런 랩 타입은 어떨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예 타입을 좀 작성해보는 그런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피부 타입, 건성, 중성, 지성, 민감성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요, 이제 피지 분비량. 모공이 크면은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요. 그럼 기름기가 많겠죠? 그리고 함수량, 수분 함량, 내 피부의 수분과 기름기, 피지 정도에 따라서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건성인지 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애터미를 쓰기 전에 모공이 컸어요. 그냥 눈에 봐도 모공이 보였고 블랙헤드가 심했는데 애터미 이브닝 케어랑 애터미 화장품을 쓰면서 이브닝 케어로 관리를 하면서 눈에 띄게 모공의 크기가 작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지성에서 중성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봐도 피부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 박정현 사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회원이 되신 우리 독일에 계신 박정현 사장님입니다. 너무 뵙고 싶어요. 다음 주에. 네, 일단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독일에 갈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피부 타입 진단 방법을 보면은요, 문진법과 견진법과 촉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문진법인데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을 만나러 가면, 고객을 만나러 가면 이 문진법을 통해서 피부 타입을 판독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문진법을 할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질의응답을 통해서 피부 타입을 판독하는 방법으로서 보통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가장 많은 기준이 될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견진법,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촉진법, 만져보는 거로는 확실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진법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문진을 하죠. 진단하잖아요. 물어보고 대답해서. 근데 사실 물어보고 대답해서 완벽하게 판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물어보고 대답해서 그냥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좀 심각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하죠. 그래서 피부 상태가 진짜 심각하다. 나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사용해서 정확한 수분 함량과 그 뭐냐, 피지 함량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먹는 거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화장품을 쓸때 나는 건성이야, 나는 지성이야, 딱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족발 많이 먹고 자면 다음날 기름기 많이 돌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는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제품 관리하는 거로 할수 있는 게 50%, 나머지 50%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커요. 잠자는 거, 수면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서도 수면이나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알레르기, 유무, 뭐 건강 상태, 화장품 사용법, 관리 습관, 뭐 세안을 하루에 몇번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문제와 그게 발생하는 시기가 뭐 생리 전후로 트러블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날씨에 관련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문진법으로 그런 걸좀 알아볼 수 있고요. 견진법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확대경, 우드램프,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피부 타입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기계를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육안으로 판단하는 정도만 볼수 있겠죠. 실제로 봤을 때 되게 건조해 보이는데 건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뭐 화장품을 잘못 썼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촉진법은 만져보는 거. 피부를 직접 눌러보거나 이제 손에 감촉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스파츌라로 살짝 눌러볼 수도 있고 눌렀다 뗐을 때 탄력, 탄성 정도나 뭐 수분 상태, 또 두께. 피부가 이제 보통 지성인 분들이 두꺼운 편이 많고 건성인 분들이 얇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결이나 예민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을, 잠시만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제 건성, 중성, 복합성, 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성, 뭐 이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건성으로 갈수록 피지가 적고, 번들거림이 덜하겠죠. 근데 지성으로 갈수록 피지가 많고, 번들거리겠죠.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제 피지성과 한성에 따라서 건성과 주성과 지성과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그 외에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타입도 있고요. 네, 강혜선님 반갑습니다. 후천적으로, 이제 이게 후천적으로도 피부 타입이 결정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와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지금 제 몽골 파트너들은 몽골 미팅을 하고 있어서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몽골에 왔다가. 20대, 30대 분들이 한국의 한 30, 40대 정도의 피부? 주름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분들도 훨씬 저보다 주름이 있고 피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만 이뻐지면 정말 이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고, 이제 그 이유가 날씨. 몽골은요, 굉장히 춥고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후천적으로 기후 계절 같은 경우도 후천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연령도. 여러분들 동남아 가면은요, 그러니까 동남아 분들도 관리를 안 하면 너무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것도 노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령 여러분들도 사계절에 다른 화장품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령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성으로 점점 갈 수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화장품은 많이 바르는 게 좋다. 많이 바를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습관, 스트레스, 신체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약산성의 피지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피지가 땀과 혼합되면서 천연, 유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피지가 과하면 지성이 되는 거고, 이제 모자라면 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존에, 피지선이 더 형성되고 발달되어 있는데 그게 더 유독 도드라지게 T존에만 발달되고 여기는 건조하면 이제 복합성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렇게 네, 중성 피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피부는요, 중성 피부예요. 그래서 피지성과 한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수분과 유분의 분비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피부. 특징은 각질층, 수분 함량이 10에서 20%로 적당하고, 각질층에는. 그리고 피부결이 섬세하고 곱고 부드럽고, 모공의 크기도 적당하고, 촘촘하고, 무슨 잘안 보여요. 수분도 적절하고,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면서 당기는 느낌이 없으면서, 건조한 느낌도 없고, 기름진 느낌도 없고, 기름진 게 아니라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윤기가 나죠. 주름이나 색소가 없고 세안 후에도 당기거나 번들거림이 별로 없으면 중성 피부. 아, 나는 세안 후에는 막 당겨요. 건성. 난 세안 후에도 끈적여요. 지성. 제가 지성이었어요. 세안 후에도 항상 얼굴에 기름기가 많이 도니까 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걸 제가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성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 이브닝 케어를 쓰면서 중성으로 갔어요. 저는 지금 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딱 중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번들거린다고 했다면 지금은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윤기가 나요? 도자기 피부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예쁜 피부를 가져야 내 얼굴이 광고판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니,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요? 그럼 저 애터미 거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저 어떻게 쓰시는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피부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막 이러세요. 저는 태어나서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단한 번도. 피부과를, 점 뺐을 때한번 가봤어요. 점뺄 때. 아기 낳고 점 뺄, 피부과도 아니고 그냥 조리원 옆에, 조리원에 피부과인지 뭐가 있었는데 점을 빼줬어요. 그때 빼고 저는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애터미 제품으로만 관리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애터미 제품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다닌 이후로 얼굴 마사지 샵은 다녀본 적이 없는데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웨딩 마사지를 다녔었는데 웨딩 마사지에서 관리를 되게 비싼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 애터미 이브닝 케어로 관리하는 게 훨씬 전더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완전 강추. 그래서 오늘 관리법도 살짝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롤링 제가 뷰티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놀란 게 어떤 방법으로 롤링을 하는지 어떻게 닦아내는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딱 끝나고 피부가 진짜 맑아져요. 그렇게 배운 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진짜 막 쓰고 있었구나.
흡수력이나 또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방법은 이제 중성 피부 같은 경우는 그냥 적절한 클렌징으로 피부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고 이제 매일 규칙적이고 올바른 기초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나 계절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어떤 식으로 내 관리하냐에서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 활성화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나 지금 중성이니까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40대, 50대가 돼도 이 중성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건성 피부인데 우리나라에 건성 피부인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하다 보면 지성보다 건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성이 아닌 사람들도 후천적인 건성이 많은 이유가 세안을 너무 많이 하면 건성 피부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사실 클렌징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 아침에 너무 찝찝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애터미 약산성바 있잖아요. 그걸 쓰시는 거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물로만 세안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T존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 모공 크기가 굉장히 작고 촘촘하고 피부결의 패턴이 이렇게 조밀한 피부가 건성 피부예요. 그래서 각질층 수분량이 10% 이하로 이제 부족하니까 좀 건조해 보이겠죠? 수분과 유분이 부족해서 윤기도 별로 없고 적절한 피지가 분비되지 않아서 피부 표면이 건조하고 윤기가 없는. 그래서 건성 피부들은 미스트를 들고 다니던가 리셋밤 들고 다니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애터미 리셋밤 너무 번들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수분 리셋밤, 이제 리셋밤 블루가 출시가 예정입니다. 제가 써봤는데 되게 촉촉하고 이거는 번들거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리셋밤은 영양 크림을 뭉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 나오는 리셋밤은 수분 크림 뭉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건성인 분들은 좀 그렇게 보조 제품을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명수님 반갑습니다. 건성 피부들이 워낙에 피부가 두께가 얇잖아요. 그래서 잔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노화가 빠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인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 쓰면 피부에 윤이 난다 하는데 그분들이 쓰는 방법처럼 우리 미스트 쓰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뿌리라 그래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뿌려가지고 하루 종일 뿌리면은 어떤 걸 써도 피부가 윤이 납니다. 근데 우리 거는 훨씬 성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셋밤이나 미스터 들고 다니면서 한번 건성인 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겠다. 미모 포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내 미모를 포기할 수 없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피부가 좋기 때문에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쁜 친구들이 눈에 띄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주름이 심하고 피부가 건조하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점점 피부미인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20대, 30대 같은 그런 피부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팩도 잘안 하고 크림도 대충 발랐는데 요즘에는 정말 6가지 바르는 거 귀찮지 않아요. 6개만 바를까요? 거기에 추가로 앰플이랑 이것저것 더 발라요.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건조해진 겨울이잖아요. 더 많이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성 피부들은 모공이 작고 피부결이 섬세해 보여요. 세안 후에 나는 세안하자마자 나왔는데 피부 당김이 심하다. 건성이세요. 이런 분들은요, 욕실에 3초 뷰티워터 놓고 쓰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욕실에 오일 미스트는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뒷부분에 쓰시는 게 기초를 다 바르고 쓰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수분, 씻고 나서 3초 안에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3초 후에 맨얼굴로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또 피부 노화 시작돼요. 그래서 3초 뷰티워터 욕실에 두고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뿌리세요. 그리고 그 토너를 바르러 가는 시간 동안도 아니면 욕실에 화장품을 다 놔두고 쓰시던가. 각질이 쉽게 생겨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질이 쉽게 생기니까 화장이 잘 받지 않고 또 들뜨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 방법은 적절한 수분과 유분 공급. 리셋밤 미스트 들고 다니면서 막 계속 바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소피아 팡님 반갑습니다. 건성인 분들은 자극적이고 과도한 클렌징 피해 주셔야 됩니다. 과도한 사우나 피해 주셔야 됩니다.
과도한 자외선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성인신 분들은 특히나 선크림, 화장 안 해도 매일 바를 것. 그리고 물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물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 근데 제가 옛날에는 물을 잘안 마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저한테 물좀 많이 마시라고, 물좀 많이 마시라고 계속 그래서 노력으로 하루에 2리터, 3리터 먹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제는 그렇게 안 마시면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물을 많이 마셨을 때랑 많이 안 마셨을 때랑 피부가 달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고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진짜 좋아져요. 화장품은 좋은 거서도 피부가 좋아지지만 그래서 수분 공급 충분히 해주시는 거 좋고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지금 겨울철, 가을 겨울철에는 한국도 건조하죠. 그래서 피부가 더 땡기고 건조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건조하기도 진짜 건조해요. 한국의 이 건조한 거 건조한 게 아니라 진짜 막 코가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런데 추워.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막 얼었다가 녹았다가 건조하다가 이러니까 노화가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여기서는 화장품을 제대로 쓰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겠다 싶더라고요. 지성 피부. 네, 제가 옛날에는 별로, 지금도 코디에는 옛날만큼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으려 노력을 많이 하죠. 애터미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엄마가 항상 20대부터 아이크림 발라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셨는데, 귀찮기도 하고, 저는 또 지성이고 이러니까 잘안 발랐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 뷰티 아카데미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20대 때 노화는 눈에 안 보인대요. 눈에 안 보이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관리를 하면 이미 되돌리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때부터 관리를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살짝 잔주름들이 생기고 있어요.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막더 열심히 바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팩 열심히 하시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팩 하니까는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분한테 배운 건데, 스파다워 코렉터 있죠? 스노우. 이렇게 길쭉한 거. 그거를 이렇게 눈가에만 롤링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로션처럼 막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온 얼굴에 바르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을 못 써요. 그렇게 쓰면. 근데 어쨌든, 많이 발라주면 좋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바를수록 좋다. 네. 지성 피부는요. T존. T존은 이마와 콧등 턱 중앙, 여기가 T, 이렇게 T. T존 부분에는 피지선이 집중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피부로 이제 피지의 과다한 분비로 산성 상태, 여기. T존. 피지가 과다하면 약산성 상태예요. 그런데 또 지성이니까 여드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세균 번식으로 여드름이 생기면 또 이게 알칼리화가 될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T존은, 이제, 지성 피부구나. T존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피지 분비가 왕성하고 번들거림이 심하면 지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공이 확장돼서 넓다. 그리고 피부가 좀 두껍다. 피부결이 곱지 못하다. 이런 피부가 지성이고요. 땀 분비가 많아서 또 이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색이 칙칙하고 블랙헤드 생성이 쉽기 때문에 잔주름은 적어요. 지성 피부가. 근데 주름이 생기면 깊고 굵은 주름으로 남기 쉽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성인 분들이, 나 지성이니까 잘안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가 확 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방법은 일단 지성 피부는 피지와 노폐물 제거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세안을 자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유분감이 적고 피지 분비 조절에 효과적인 그런 지성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나는 씻고 나왔는데 진짜 하나도 안 땡기고 씻고 나왔는데도 끈적거리는 것 같고 번들거린다. 이게 지성이에요. 본인이 조금 약간 유분 올라온다고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40대 이상은 거의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성, 중성. 그래서 규칙적인 각질 케어를 통해서 이제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모공 막히고 이제 여름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은 복합성 피부인데 이제 건성이랑 복합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복합성은 T존은 지성인데 여기 유존. 볼이랑 여기 턱 아래는 건성인 분들. 그래서 이제
그 T존과 O존 입 주변은 좀 유분기가 많고 뺨이나 눈 밑에 이런 데는 건조한 편이라서 얼굴 부위별 특징에 적당한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효과적인데 이제 피지 분비의 불균형으로 두세 가지 피부 유형이 얼굴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부위는 모공이 넓고, 피지가 적은 부위는 피부결이 거칠고 건조하고, 그래서 이제 피부에 적합한 기초 화장품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복합성은. 그런데 또 겨울철에는 또 볼에는 피부 당김이 있고, 막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법은 부위에 따라서 차별화된 관리를 해야 되고, 건성과 지성 두 가지 제품을 병행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성인데 살짝 복합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더 중성 약간 것 같고, 여름이 되면 복합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더마를 써요. 여름엔 더마를 쓰고 앰플이랑 같이, 그리고 겨울에는 아침에는 더페인, 저녁에는 앱솔루트를 써요. 앰플은 계속 써주고. 그리고 이제 제 피부 타입에 따라 더마도 바르고 앰플 뭐 이것저것 바르긴 하는데 이제 앰플이랑 뭐 스파다워 코르트 이런 거는 항상 쓰고. 그래서 T존 부위는 피지 조절에 유의를 하고 또 U존 부위는 수분과 영양 공급을 주는 거에 유의를 하고 또 이제 세안과 딥클렌징 같은 경우는 T존 위주로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각 타입별 애터미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잘 보이시나요?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컴퓨터나 TV로 보이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앱솔루트 스노우 같은 경우는 건성, 중성, 복합성, 지성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게 쭉 나와 있고, 베스트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노우는 건성, 중성, 복합성, 지성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되는데, 건성인 분들이 스노우를 쓰고 좀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스노우가 건조한 거예요. 유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럴 때 앰플 같은 걸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앰플이나 크림 같은, 앰플 추가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너지 앰플이나 파란 앰플, 파란병 앰플 같은 거 추가해서 스노우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좀 그런 게 덜할 거예요.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건성이 쓰는 게 베스트, 노란색 표시가 베스트예요. 그리고 중성, 복합성, 중성은 써도 되고, 복합성인 분들은 유존만 앱솔루트를 써주시면 되고요. 더페인 같은 경우는 건성에도 베스트, 중성에도 베스트. 그리고 복합성은 유존만 쓰시고, 민감성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걸요? 더페임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성도 더페임을 추천해주면 괜찮다. 민감성이면서 건조하신 분들은, 더마라인이나, 이 더페임을 추천을 해주시면 돼요. 민감성인데 많이 건조하면 사실 더마보다는 더페임을 더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면 더마에다가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걸 추가를 해주시던가. 그리고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하부케라고 하죠. 요거는 건성, 중성, 복합성, 지성 다 써도 되는데 지성한테 베스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좀 지성인 분들이 하부케를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건성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성, 중성, 복합성 전부 다 하이드 수분 라인이죠. 나는 유분보다는 수분 라인이 좋다 하는 분들한테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를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아크네 같은 경우는 건성은 쓰시지 말고요. 중성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여드름 없는데 아크네 쓸 필요 없고요. 복합성은 T존만 아크네 써주시면 되고, 여드름한테 베스트예요. 여드름 화장품한테 베스트인 게 아크네. 여드름 피부는요, 추천해 줄수 있는 게딱두 가지예요. 아크네랑 더마. 그래서 나 여드름 피부인데, 아크네만 쓰니까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마 크림 혹은 수분 크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마 리어시카는 건성부터 민감성까지 모든 사람이 써도 된다. 저는 건성이신 분들은 더마 크림 많이 짜서 바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더마 라인 여름에 쓸때 크림을 제가 진짜 많이 짜서 발라요. 얘도 일주일 이상, 일주일에서 많이 써요, 열을? 크림. 엄청 이게 떠 쓰는 것보다 짜 쓰는 게더 많이 쓰더라고요. 민감성한테 베스트예요. 더마 리어시카는.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피부 타입의 특징, 이제 함수량, 수분 정도, 피지 분비량. 여러분들이 내 얼굴에 수분 정도가 나는 한 10%, 20%, 너무 이렇게 건조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뭐 중성이나
지성 정도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를 1, 2, 3, 4 해서 1부터 4까지 내 얼굴의 수분량이 어느 정도 같을지, 피지 분비량이 많으면 4, 적으면 1,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모공 크기가 크면은 4, 적으면 1. 피부결이 촘촘한지, 좀안 그런지, 그리고 피부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 이제 이런 거를 체크를 좀 해보셔서, 내가 수분량이 적고 피지 분비량, 수분량이 적고 피지 분비량은 또 많은 것 같아. 이러면은 복합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수분 함량이 많고, 피지 분비량이 많고, 모공 크기가 크고, 이런 분들이 지성이고요. 수분 함량이 작고, 피지 분비량도 적고, 모공 크기도 작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건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진단, 정확하진 않지만, 진단 차트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는 건성일까, 지성일까, 피부 만져도 보고, 육안으로도 보고, 수분 함량이나 피지 함량, 모공 크기, 요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피부 두께가 내가 두꺼울까, 얇은가, 요런 걸 보면서,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피부가 얇은 분들이 건성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처짐도 심하고, 색착, 건성인 분들이, 지성인 분들은 여드름 같은 게 많지만 건성인 분들은 주근깨나 기미 같은 게또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렌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게 왜 이러니? 잠시만요.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렌징 제품의 애터미 클렌징을 알아보기 전에 클렌징 제품에 어떤 종류가 있고 기능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저도 이 전까지 좀 정리가 안 되던 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뭐, 홈 클렌징을 써야 돼? 워터 클렌징을 써야 돼? 왜 계속 클렌징 제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사실은 뷰티 아카데미를 저희가 이런 자료 같은 거를 작년에 준비를 못 했던 이유가 제품군이 다 라인업이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애터미 라인업이 전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뷰티 아카데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뷰티 아카데미에 워터 타입도 필요하고 크림 타입도 필요하고 티슈 타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애터미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애터미 이 모든 라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부에 어떤 게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 클렌징도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화장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클렌징부터가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건성 관리법과 중성 관리법과 지성 관리법이 달라요. 그래서 건성인 분들은 어쨌든 세안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워터 타입은요, 가벼워요. 끈적임이 없고 적은 타입이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고요, 워터 타입은. 그리고 이중 세안이 필요해요. 세정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퍼프나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특히 민감한 분들일수록 닦아내는 게 어쨌든 자극이 가는 게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묻혀내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는데 애터미에는 마일드 워터 클렌징이 있죠. 그래서 워터 오일 타입은 애터미의 립앤 아이 리무버 흔들어 쓰는 거 있죠. 그게 워터 오일 타입이에요. 워터 오일 타입은 대부분 아이와 립 메이크업 전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눈과 입,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 오일 타입으로 얼굴 전체 하는 거 아니고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층과 워터층을 흔들어서 믹스해서 충분히 이것도 화장솜에 묻혀서 쓰는 거고요. 이제 오일, 제가 다음 시간에 실습할 때는 화장을 진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일 타입은 가장 뛰어난 세정력이 오일 타입이래요. 세정력이 가장 좋은 거. 그래서 강한 메이크업 제거 시에 효과적인 게 오일 타입인데, 건조한 분들, 건성 노화 피부에 적합한 타입이고, 2차 세안이 필요하고, 애터미에는 디퓨어 클렌징 오일이 있죠. 그리고 로션 타입. 애터미에 이제 없는 게요 로션 타입만 없는데, 이게 크림 타입이랑 비슷하더라고요. 크림 타입이랑 비슷한데, 크림 타입보다 유분 함량이 조금 더 적은 게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로션 타입은 크림처럼 이렇게 문질러서 1차 세안을 하는 건데 수분 함량이 높고 유분 함량이 좀 적은 세정력은 조금 떨어지는 부드러운 사용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림 타입은 유분 함량이 높고 진한 메이크업 제거 시또 피지나 기름기 제거에도 유용해요. 크림 타입이. 그래서 롤링을 하고 티슈로 제거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크림 타입으로 이제 닦아내는 걸 한번
그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다른 분들 페이셜 해주러 갔을 때 뷰티 아카데미에서 같이 배우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안 후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터미에서는 딥클렌징 크림, 이브닝 케어에 있는 딥클렌징 크림이 크림 타입으로 있죠. 그리고 젤 타입은 수분 함량이 높아요. 거품의 밀도가 적고 부드러운 마일드한 세정을 할수 있어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고요. 아주 산뜻한 마무리감이 있고 지성용이에요. 대부분 지성들이 쓰면 좋고 여름철에 더욱 추천합니다. 애터미 중에서는 더마 리얼시카 젤 클렌저가 있고요. 폼 타임은 풍부한 거품이 나는 것들이 폼 타입이에요. 그래서 노폐물과 유분 제거에 효과적이고 피부 자극이 적고 2차 세정제로 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마무리를 할때폼 클렌저나 애터미 폼 클렌저나 아니면은 에코 마일드 버블 클렌저, 아크네 폼 요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티슈 타입은 애터미에는 그 애터미 그 클렌저 티슈가 클렌징 티슈가 있잖아요. 라벤더. 그래서 클렌징 액을 머금고 있는 티슈. 이거는 사실 매일매일 이거로 쓰시면 안 돼요. 피부 손상이 가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죠. 닦아내고 그냥 자도 되니까. 한 장씩 뽑아 쓰는 간편함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귀찮은 날만 쓰세요. 아니면 여행 갔을 때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클렌징 단계를 보면은요. 세 가지. 클렌징이 프리 클렌징. 그러니까 클렌징 전 단계, 그다음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리 클렌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죠. 특히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나 애터미 사업자인데 화장 안 하고 다닌다. 고객 만나러. 안 됩니다. 사업자인데. 어? 내 얼굴이 광고판인데 예쁘게 보이셔야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 있을 텐데, 여러분들 첫인상을 결정하는 50%가 비주얼이에요, 이미지. 그래서 너무 과도한 메이크업도 좋진 않지만 제가 뷰티 아카데미를 배우면서 느낀 거. 정말 다 했어. 아이섀도우 다 쓰고 마스카라까지 다 했는데 안 과해 보여. 그런 메이크업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과한 메이크업은 잘하는데 더 다운시키라고. 한듯안한듯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제가 뷰티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 배우고 나서 리더분들한테 메이크업 되게 잘했다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살짝 달라졌는데 이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뭐 제가 볼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클렌징은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하는 거예요. 그 흔들어 쓰는 거. 그래서 얇고 연약한 눈가와 입술의 강한 색조 포인트업 메이크업 제거용인데, 그래서 입술하고 눈만 닦는 거예요. 화장을 안 했다면 색조 화장 안 했다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워터프루프 제품이 있죠. 애터미에도 새로 나왔잖아요. 마스카라랑.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우리 다른 마스카라는 뜨거운 물에 불려서 이렇게 떼면 되거든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절대 안 지워져요. 근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지울 수 있는 건이 프리 클렌징밖에 없습니다. 화장솜에 아주 듬뿍 묻혀가지고 닦아내시면 되는데 이것도 닦는 방법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클렌징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해보셔야 되니까 화장솜에 정말 듬뿍 묻혀서 눈에 잠깐 몇초 대놓고 이렇게 닦아내시고 접어서 한번더 대놓고 닦아내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마스카라 좀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면봉에 립앤아이 리무버 묻혀가지고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리 클렌징을 해주고 1차 클렌징은 이제 뭐 워터 클렌저, 오일 클렌저, 크림 클렌저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노폐물, 먼지, 유해물질, 파운데이션 포함한 베이스 그리고 뭐 메이크업, 선크림 등을 제거하는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선크림은 다들 바르시잖아요. 안 바르셔도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만 발라도 1차, 2차 클렌징을 다 해주는 게 좋다. 2차 클렌징은 폼, 젤, 버블 클렌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세안 과정에서 풍부한 거품을 내서 표면뿐 아니라 모공 깊숙한 곳까지 딥 클렌징을 해준다. 그래서 피부 상태와 니즈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걸 하려고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피부 타입에 맞게 애터미 제품 중에 뭘 써야 될까? 이제 이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 라인업을 보면 프리 클렌징으로 립앤아이 리무버가 있고 1차 클렌징으로 쓰는 제품으로 마일드 클렌징 워터, 딥 클렌저, 디퓨어 클렌징 오일이 있고
2차 클렌저로 쓰는 제품으로 더마 리어실카 젤 클렌저, 폼 클렌저, 아크네 폼 클렌저, 에코마이드 버블 클렌저 등이 있는데 요거를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떻게 쓸 것인지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클렌징 제품 추천이에요. 아침에는요, 사실 나는 두껍고 지성인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민감성이거나 건조하신 분들은요, 되도록 아침에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나는 그래도 써야 되겠다 하시면 약산성발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 요 정도.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민감성이나 건성인 분들은. 그런데 나는 밤사이에 피지도 많이 분비되고 나 로션 엄청 많이 발라가지고 기름 잔뜩 껴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이 중에 골라서 쓰세요. 약산성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전 약산성 비누 쓰거든요.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던가 약산성바 나왔잖아요. 애터미에. 애터미 약산성바 진짜 좋아요. 그 성분 비교표 보면은 이건 아기들도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마 리얼시카 젤 클렌저, 더마 라인, 있고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 요 정도. 아침 세안은 요 정도로만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폼 클렌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 상합니다. 그래서 민감성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 여드름이 되게 피부 심한 분들이 여드름을 없애려고 더 열심히 클렌징을 하는데 더 열심히 클렌징을 할수록 여드름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아기 낳고 막 이랬을 때 며칠 씻지도 않고 이게 아기 낳고 누워 있으면 세수를 안 하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세수를 안 하니까 화장품도 안 바르잖아요. 며칠 피부를 손을 안 댔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졌어. 그런 거 느끼신 적 없나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평소에 너무 과도하게 클렌징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클렌징을 하면 민감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건성 노화 피부부터 어떻게 클렌징을 하면 좋은지, 어떤 제품을 쓰면 되는지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건성 노화 피부는요, 일단 프리 클렌징은 전부 다 리무버로 하는 거고, 요거는 화장했을 경우만,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1차로 들어가시면 돼요. 프리 클렌징을 한 이후 1차 클렌징을 하는데, 건성이나 노화인 분들은 디퓨어 클렌징 오일이나 딥 클렌저를 추천해 드려요. 오일 클렌징이나 크림 클렌징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성이나 노화 피부는 1차 딥한 클렌저는 디퓨어 클렌징 오일. 디퓨어 클렌징 오일 쓰시는 방법 아시죠? 오일이에요. 비벼서 얼굴에 문지른 다음 이게 물이 닿으면 비누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얼굴에 오래 롤링해서 좀 닦아주시고 그다음 물 세안하시면 되고, 딥 클렌저 같은 경우도 롤링을 오래 하신 다음에 티슈로,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티슈로 살짝 닦아내고, 막 이렇게 닦아내는 거 아니고, 눌렀다 떼는 정도예요. 티슈로 닦아내고, 그 다음 2차 클렌저 하는 거예요. 건성이나 노화 피부는 2차 클렌저로 더마 리얼시카 젤 클렌저. 더마 리얼시카 젤 클렌저, 건성이나 노화 피부들은. 그런데, 내가 오늘은 너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것 같아. 요럴 때는 폼 클렌저 추천해 드려요. 그런데 피부가 이제 건성이나 노화분들은 폼보다는 더마 리어시카, 민감성이 덜한 더마 리어시카 젤 클렌저를 추천해드리고요. 좀 진한 화장 했을 경우 폼 클렌저 추천해드립니다. 유수분이 부족해서 얼굴이 쉽게 푸석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는 간단히 물로 세안하고 이제 그 저녁 세안 시에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사용하면 그 건조한 게 막아지고 건성 피부의 고질적인 문제들, 각질 제거에도 또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차는 좀 풍성하게 롤링해서 거품 많이 내고 미지근한 물로 여러 차례 헹구는 게 좋다고. 그리고 너무 건성이신 분들은 롤링을 하거나 할 때도 빡빡빡 안 문지르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얇으니까 주름이 더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성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프리 리무버는 리베나의 리무버를 사용해주고 프리 클렌징은 1차는 클렌징 워터 쓰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을 듬뿍 완전 적셔가지고 그렇게 쓰시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쓰시고 2차는 젤 클렌저, 더마 젤 클렌저나 혹은 폼 클렌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고 블랙헤드가 많아요, 지성은. 이중 세안이 필수!
반드시 이중세안 하셔야 돼요. 근데 과한 클렌징은 또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나 이런 거 촉진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피부 분비, 피지 분비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산뜻한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듯이 이제 1차를 하고 2차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젤 클렌저나 아니면 폼 클렌저, 지성 전용 아크네 폼 클렌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딥클렌저 롤링 뒤에 티슈 대신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도 돼요. 여러 번 헹궈도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마사지하러 갔을 때는 물에 헹궈라 그러면은 찝찝하니 그러니까 그 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티슈로 닦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2차 클렌징을 할 거기 때문에 티슈로 닦아내고 2차 클렌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미온수로 닦아내고 뭐 2차 클렌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오일 성분이니까 미온수로 닦아내는 것보다 티슈로 한번 닦아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미온수로 닦아내도 상관없는데 잘안 닦일 수 있으니까. 이중세안 지성 피부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내가 좀그 모공도 넓고 피지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제 타월을 이렇게 약간 스팀 타월 따뜻하게 해서 얼굴에 대놓으면 모공이 열리잖아요. 열어놓고 딥클렌징. 이제 노폐물 녹여주기 때문에 딥클렌징으로 마사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없이 지성 피부 같은 경우 1차는 이브닝 케어의 딥클렌저로 그리고 2차는 그폼 클렌저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건성했죠? 지성. 건성, 지성, 복합성. 네, 복합성인 피부는요, 피지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따라서 피부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추울 때, 더울 때,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일장 클렌징으로 건조가 심할 때는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을 쓰고, 피지 분비가 많을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를 쓰고, 컨디션 봐가면서. 근데 복합성인데, 어제 족발을 많이 먹었더니 오늘은 기름기가 많이 돌아. 그럼 클렌징 워터 하고. 내가 어제는 잠도 잘못 자고 물도 많이 먹으면서 얼굴이 좀 건조한 것 같아. 그럼 클렌징 크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2차 클렌징으로는 폼 클렌저 추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한 메이크업 시에 1차는 딥퓨어 클렌징 오일이나 이제 클렌징 크림, 2차는 폼 클렌징 추천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네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잘 쓰고 계셨죠?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랐고요. 딥 클렌징 썼다가, 워터 클렌징 썼다가, 클렌징 티슈 썼다가 제 마음대로 썼었는데, 사실 중성이신 분들은 그냥 이브닝 케어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특별히 건성이다. 특별히 지성이다. 특별히 민감성이다, 복합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써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됐나 잘 모르겠는데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어디 가서 쓰셔야 돼요? 현장에 가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을 물어보고, 저는 건성인 것 같아요, 지성인 것 같아요 하면 물어보세요. 피부 두께 만져보고, 피부 세안하고 나왔을 때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물어보고, 평소에 번들거리는지 안 번들거리는지 물어보고, 대충,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복합성. 잘 모르겠으면 복합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건조할 땐 이렇게 쓰시고, 지성일 땐 이렇게 쓰세요라고 설명해드리면 되고, 사실 화장품을요, 하나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 수면 상태, 먹는 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죄송해요. 저도, 몽골을 갔다 와서 건조함이 심해져가지고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부 그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하나만 놔두고 쓰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저도 저희 가면 더마라인, 아크네는 저희 아들이 써요. 아크네라인, 수분, 그리고 뭐 더페임, 앱솔루트 다 놔두고 쓰거든요. 앰플은 종류별로 당연히 있고 스노우도 있고 제 맘대로 써요. 쓰고 싶을 때 여러분들 피부 상태에 따라 봐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현장에 나가서 잘 쓰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잘 쓰시려면 나부터
나부터 내 거로 만들어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월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당장 배운 거 내일부터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같이 써보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